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형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제 저희가 서대문구 안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서대문구 안산은 과연 어떤 도시일까요? 내가는 거냐 안산은? 거기 산스장에 외줄 타기가 있어요. 내가 또 이제 특전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외줄 한 번이나 타봤어? 아 외줄 타봤지 당연히. 한 번 타봤어. 어쨌든 그 외줄이 참 그게 되게 그 타보면 너희도 알 거야. 되게 내가 되게 남자가 된 기분이 들고 되게 강이나 전사가 된 기분이 들어. 나는 그 뭐야 강철 부대 특전사 병사도 나왔어. 얼굴이 강철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고요. 서대문역에서 와 네, 대박. 여기는 너무 추워. 개 추워. 하지만 오늘... 이 추위를 견디고 한번 외줄 한번 타 볼게요. 타 볼게.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모르지. 홍범 턱 따라갈 거야. 아, 진짜 객자도 주소 통에 하나 갖고 왔거든. 객자는 칼슘이 확 떨어지거든. 이게 뭔데? 카메라. 이거 다이제 1,000원 주고 샀어. 아 진짜? 아 여기 홍은동이지. 홍제동 아니겠냐? 홍제동? 홍제동. 홍제동 아니고? 너 오줌 쌀 거야? 아니 나 안 싸. 갔다 와. 나 봤을 때는 저기 봐. 하고 있어? 응 찍고 있어.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나 보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이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는데 자락길에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아 꽤 나가나 보다. 어? 꽤 나가나 봐. 야 근데 장갑 사야 될 것 같아 올라가려면. 그 정도 준비도 안 해요. 아 나는 맨손으로 했으니까 남자는. 야 생각해 보니까 김정원은 이거 이제 푸시업바 가져오고 난 이거 가져오고 넌 뭐 가져왔어? 뭐 했냐 너? 새끼 안 되겠네. 목장갑 그 흔한 목장갑 하나 안 가져오고. 어? 영신이 뭐 그거? 갖다 버려 이 새끼야 그거. 자 안산 자락길. 자 이런 데 오면은 저기 곳곳에 이렇게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따라가시죠. 어? 3개 3개 사 그냥. 원래 아세요? 원래 노예들은 저렇게 스스로 판단을 못해요. 주인한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게 돼 있어. 목장갑 하나 사는지 3개 사는지 물어보잖아요. 돕는데? 돕는데? 샀어? 야 뭘 작은 거 사려고 일부러 큰 거. 야 봉투에다가 당황하던가. 아 이건 개인 넣어야지. 한 명이 다 들고 갈 수 없잖아. 너 이거 넣어 거기다 주시. 왜 이렇게 큰 거 사왔어? 일부러 큰 거 사서 웃기려고. 안 웃긴데. 아, 안 웃긴데? 이쪽이라 그러는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게. 정신 준비도 안 하고 뭐 갖고 온 것도 없고. 씨. 그렇네. 그거 그냥 하나 찍고 먹으려 가짜로 온 거네. 야 원래 그런 데서 그렇게. 아이씨 빨리 해봐. 야 안산 지략길은 여기 올라가야 되나 보다. 1.3km 못 찾겠지. 왼쪽 길로 올라가자. 사람 다 왼쪽으로 와. 오른쪽 안 가고 여기로 가야 돼. 못 찾겠어. 아 잠깐만 어디로 와. 일단 양갈래 지금 추워. 못 찾겠어.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다 자락길이네. 아, 능한정으로 가느냐 북카페 쉼터로 가느냐. 능한정 있는데. 능한정으로 가보자. 감사합니다. 제일로 가자 했잖아. 그래. 능한정으로 가는 게 빠른데. 능한정으로 가는 것이 능사다. 안정적으로 가는 게 능사다. 그래서 줄여서 능한정. 여러분들 능한정으로 가시죠. 북카페로 가면은 아 이거 다 추억이지. 이것도 다 추억이지. 근데 솔직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커질 수 있잖아 사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MCN이 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촬영 대신 해주는 거야 결국에. 유튜브 좀 뜨면은 케어해주고 이런 데 이란 말이야. 커서 그런 거 끼는 것보다 그냥 낙타한테 맡기는 게 낫잖아. 야, 내가 말 끼는 게 낫다는데. 끼는 게 낫다는데. 낙타 말했지. 끼는 게 낫을 거. 끼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야, 가서 왼쪽으로 가라 했어. 아 그래. 아까 위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라 했어. 안정만이 능선 아니다. 능선점 보여줘. 헬스장이야. 헬스장. 감사합니다. 태용 와요. 안녕하세요. 가고 있어. 야 근데 오랜만에 유산소 다 하고 얼마나 좋니? 네. 또 끝나고 맛있는 단백질 보충도 할 수 있고. 어 근데 여기 되게 산지가 서대문구 안산. 정원이가 안 보여요. 정원이 저기 있네. 여기가 되게 무서워. 야 이거 씨. 그러네. 저기 청와대야. 아 저거요 저거. 아니야 여기 제 손에서 이쪽 저기 청와대야. 아. 블루하우스구나. 한 잔은 그 시절의 나를 위해, 또 한 잔은 지나간 너와 나의 청춘을 위해. 어 너 그거 어떻게 해서 선장님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아 여기 한번 가봐야지. 가봐. 오늘 저 기가 막힌다. 한 잔은 이곳에 오른 너를 위해. 보이시나요? 와. 와. 야, 삭지죠, 삭지요. 바로 이곳이 청와대입니다. 너무 좋다. 블루하우스고요. 자, 이제 이곳은 안산, 경기도 안산 아니고 서대문구 안산. 아, 이곳에 우리는 지금 산수장을 찾아서 왔는데 너무 찾지 못하고 지금 애먼 길만 가고 있어서. 사실 이 길이 맞는지 훨씬 안 더.